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수지뱅크 코리아에서 만든 한국의 앨범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동전 6개이기 때문에 6권으로 구성된 제품이고요. 가격대 자체는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한 6만 원 넘어가고요. 지금은 다시 안 나와서 구하기가 좀 힘든 제품입니다. 예. 보시게 되면 여기 1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, 1원, 5원, 10원, 50원, 100원, 5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제 한 권씩 보여드리면, 예, 요거 1원짜리는 이렇게 있고요. 여기 1원짜리는 저기 66년, 67년도가 저기 그 구리로 만든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저기 알루미늄 니켈 섞여 있는 거고, 그리고 1983년도에 이렇게 디자인이 다시 단순하게 바뀌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세 가지 타입의 동전이 있고요. 이렇게 66년도부터 쭉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네. 예, 다 채우는 거는 좀 쉽진 않지만, 예. 그리고 이제 5원짜리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5원짜리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타입으로 제일 위에 게 적동, 중간 게 이제 황동, 마지막에 83년도에 디자인이 바뀐 이 디자인이고요. 예,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66년도부터 똑같은 색깔로 1원짜리처럼 변형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모으는 거고요. 2020년 5원짜리도 모으셨네요. 예. 그리고 요 10원짜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동전이 이제 처음에 적동으로 66년도에 만들어지고, 그다음 황동으로 70년대부터 나오고, 83년도에 다시 단순화되고, 그리고 2006년도에 상반기까지는 이큰 동전이 나왔었고, 그 뒤로는 이제 다시 작은, 요즘 쓰는 2006년도 이후로 작은 동전들이 예,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쭉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, 동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작아졌습니다. 예, 작아져서 이렇게 모으는 동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50원짜리도 50원짜리는 구도안하고 신도안 딱두 가지만 있습니다. 예, 83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도안이 생겼고요. 이것도 쭉 보시게 되면 이건 특별하게 이제 뭐 그런 건 없고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쭉 채워 나가는 동전이고요. 예, 2020년도까지는 다 채웠고 이제 앞으로도 쭉 예, 나올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100원짜리는 딱두 가지 디자인입니다. 옛날에 구도안하고 신도안이 이제 이렇게 83년대 새로 나왔고요. 예. 새로운 도안이 이제 2022년이나 3년대 나온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구체화되진 않았고요. 여기 보시게 되면 정말 귀한 70년 100원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77년도 100원짜리가 또좀 많이 귀하고요. 예. 그래서 요 앨범으로 이렇게 모으게 되면은 미사용을 다 꽂지만 단점은 좀 변색이 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00원짜리. 예, 500원짜리는 이제 1982년도에 나와서 아직까지 한 번도 예, 변형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때 이후로 계속 같은 디자인이 되고 있고요. 이거 가끔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, 예, 요거는 조금 더 보완돼서 만들어질 것 같고요. 예, 여기 98년도 이거는 거의 뭐 개당 2-300만 원 하니까 채울 수가 없는 것 같고요. 나머지는 쭉 이렇게 해서 모으셔서 2019, 2020년까지 모았습니다. 네네. 아, 이렇게 저기 수지뱅크 코리아에서 예, 한국의
그이 앨범을 만들어서 예, 한국 수집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수집뱅크 코리아의 한국의 코인, 아,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요걸로 이제 보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. 요걸로 테두리에 그홀 테두리에 발라주게 되면 예, 빠지는 거를 좀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란 홈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밀어 넣으면서 딱 해서 빠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, 우리나라도 그런 그 내부 홈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기술을 해서 만들면 예, 빠지지 않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. 예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